여러분 재밌으신가요? 재밌으시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즐겨찾기 해놓으셨다가 내일도 놀러오세요. 아, 네, 이 노래는 진짜 듣기 싫어. 아, 이 노래 너무 듣기 싫어. 어후. 왜 이래? 우와! 이거 진짜 무서운 거 나 유튜브, 지금 유튜브 켰거든요?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? 아님, 이것만 따로 잘라주세요. 지금 이렇게 나와. 나 유튜브 틀었는데,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인터넷을 계속 누르는데도 얘가 안 돼. 왜 이게 나오지? 봐볼래? 이거 봐. 나 계속 이거 누르는데 안 돼. 이거 지금 인터넷이에요, 여러분. 내가 킨 거예요. 이게 아프리카 보이시죠? 내가 계속 이거 새로 고침을 누르는데 안 돼. 나 바나나 서울걸! 으이씨! 헐. 바나나 서울걸! 바나나 안 사왔어. 오, 진짜 이상하다. 왜 이래?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. 다시 해보자. 이제 돼. 이 노래 틀지 말라는 건가? 졸라 무서워. 굳이 CCTV를 보면서 저렇게 해맑게 웃어요. 근데 여러분 봐봐. 내가 이걸 조금 크게 해줄게요. 아, 얘 또 왜 이래. 갑자기 렉 걸렸어. 나 이러면 이럴 때마다 무섭다니까, 진짜. 왜 이러지? 뭐야, 왜 이러지? 아니, 갑자기 이래요. 내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? 뻥 같지? 근데 진짜라니까? 지지직거려요, 여러분? 기묘한 이야기 할 때만 맨날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. 갑자기 싹 다 지워졌네. 노래는 들려요? 여러분, 노래소리는 들려요? 사스가 일본. 돈 되면 모든 짓거리라도 하는구나. 뭔 짓이라도 하는구나. 맞아. 그거 저 사람들 다 체포됐어. 아우, 젠장. 오 마이 갓. 여러분들, 잠깐만. 이런다니까? 기묘한 이야기 하는 날만 이렇게 맨날 자꾸 렉이 걸려.
어, 왜 이래. 그 이상하게 기묘한 이야기 하는 날만 이런다니까? 아, 진짜 이상하지. 기묘한 이야기 하는 날만 이렇게 카메라가 꺼져. 진짜로. 농담 아니고. 내 기묘한 이야기 보는 사람은 아니잖아. 나 지금 또 순간 시겁했어. 자, 어쨌든 이렇게 로리콘, 로리타 증후군, 소아 성애자들의 범죄인데,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초업그레이드 범죄 얘기들을 가지고 왔어요. 로리타 플러스.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19금 영화인데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까 말씀드렸죠? 스톡홀름 증후군. 인질이 인질범에게 오래 감금되고 잡혀있고 붙잡혀 있으면요, 오히려 인질범에게 동화돼서 마음이 가고 인질범을 동정하고 더 깊게 가면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해. 그래서 혹시 이 소녀가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지 않았을까라는. 어머! 어, 얘 왜 이래? 이야기도 나왔어요.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해. 그래서 혹시 이 소녀가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지 우리 집에 귀신이 있나봐. 자꾸 남의 불행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. 우리 집에 귀신이 있나봐요. 다른 방송할 땐 안 그러는데 꼭 기묘한 이야기 할 때만 이래요. 왜 그럴까요? 바로. 이 네바다 땅이라고 이 가해자, 살인자, 여자애를 위한 팬아트예요. 그럼 팬아트 뭔지 알죠? 자기가 좋아하는 뭐 스타를 위해서 그린 거 있잖아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림들은요, 이 네바다 땅을 좋아하는 팬들이 그린 팬아트입니다. 놓여 마시고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자, 지금부터 한 장 한 장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엄청 많았는데 대충 몇 가지만 가지고 와봤어요. 어, 뭐야? 왜 없어졌지? 무서워. 왜 없어졌지? 대박. 없어대죠. 잠깐만. 어머! 어머! 아, 소름 끼쳐. 왜 없어졌지? 내가 아까 세팅을 해놨거든요. 근데 어머, 웃긴다. 이게 첫 번째 팬아트예요. 네바다라고 쓰여있는 티셔츠에다가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 되어있는 팬아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거는, 아, 씨. 이거는요, 다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, 이 사진은요, 다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,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이 그린 팬 아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.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를 죽인 네바다 땅. 저기 일본어로 써있는, 아, 마이크 왜 이러냐.
16살 때 아들을 입양을 보낸 거야. 너무 어린 나이에 아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겠지.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보내요. 그리고 나서 수십 년 후에 최근에 아들을 만난 거야. 다시. 아, 미안해요. 아니, 문이 뭐 끼 이런 소리가 나서. 근데 우리 집에 그런 끼 소리 날 만한 게 없거든요. 끼가 이런다니까? 내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들으려고 딱 하면 조용해. 참 이상하단 말이야. 계속할게요. 그래서 모니카가 16살 때 아들을 입양을 보내요. 그래서 최근에 아들을 다시 만난 거야. 그런데 보자마자 둘이 불이 튀긴 거지. 불이 튀긴 거야. 만나자마자. 그래서 어쨌든 얘 둘이 이 엄마 아빠 둘은요 결과적으로 뭐야? 왜 이래? 깜짝이야. 왜 이러냐 진짜. 아, 기묘한 이야기 할 때마다 이렇게 이상한 짓 이래 자꾸. 어쨌든 죄송해요. 다시 할게요. 여자에게 펴서 지목한, 이렇게 찌르는 사람도 있었고, 남자가 이렇게 접어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, 그게 드물었고, 대부분의 어머. 왜 이래. 어머머. 뭐야? 왜 이래? 왜 이래? 깜짝 놀랐어. 가끔 이래. 얘 기묘한 이야기 때문에 이런다? 진짜 웃기지 않냐? 기묘한 이야기 때문에 이래.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. 대박. 아, 깜짝 놀랐네, 씨. 아, 나 소름 끼쳤어. 아, 씨. 아, 나 소름 끼쳤어. 나 무서워. 어이씨, 깜짝이야. 언니 없었으면 나 진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. 유튜브에도 기묘한 이야기 할 때마다 그러는, 아, 그러니까. 나 지금 너무 놀랬어. 실종당한 사람들의 혼이 나한테 온 거 아니야? 깜짝이야, 씨. 뒤통수가 찌릿찌릿거려. 자, 어쨌든.